디스플레이의 생명은 안전성과 고화질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고화질 디스플레이의 개발에 걸림돌인 구조적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산소 주입을 통한 안정화 방법으로 초고화질, 즉 UHD급보다 4배 이상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개발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다결정 실리콘 소자의 최대 해상도는 초고해상도 UHD급, 풀HD의 4배 수준입니다. 인듐과 갈륨, 아연 등의 금속 원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비정질 산화물은 기존 다결정 실리콘 소재보다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비정질 산화물 소자는 풀HD 해상도의 16배인 슈퍼 하이비전급 해상도 구현이 가능하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정질 산화물의 경우 전류가 흐를 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비정질 산화물 소재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개발 과정에서 전류가 흐를 때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불안정 인듐 주위에 산소를 추가적으로 주입하여 주변에 6개의 산소를 갖는 인듐으로 안정화시키면 비정질 산화물의 불안정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비정질 산화물의 원자 구조 분석 결과 불안정한 결합에 인듐이 존재하며 산소 주입을 통해 불안정성을 제거하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정질 산화물의 전류가 흐를 때 금속 산소 간 결합 이외에 금속 인듐 간 결합을 생성하고 이러한 결합이 불안정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또 불안정한 인듐에 산소를 주입해 비정질 산화물의 고정된 전자가 다시 흐를 수 있게 만들어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해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비정질 산화물 불안정성 문제 해결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면적 고해상도 및 웨어러블,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 등에 널리 응용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초고화질급 이상의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 가능성을 연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잡지인 MPG 아시아 머터리얼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